시대 최고의 이야기꾼입니다. 네, 완전한 행복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돌아오신 스타 작가 정유정 작가님 모셨습니다. 우리 작가님 세례명이 스텔라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맞습니까?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신작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얼마 전에 이제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네. 신작이 나왔습니다. 출간되는 책마다 베스트셀러라고 했고 사실 저도 이제 완전히 정유정 작가님 팬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공포 스릴러 장르로 돌아오셨는데요. 네네. 신간 제목이 완전한 행복이에요. 독자분들이 완전한 네. 행복 나오니까 제목을 딱 보고 아 정유정과 완전한 행복은 스릴러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어요. 네. 네. 그 SNS나 이런 어떤 흐름을 세계적인 흐름을 가만히 보면 되게 자기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네. 네, 그런 게 느껴졌어요. 저는 자기 행복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서 타인의 행복에 대한 책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행복과 타인의 행복, 타인의 불행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타인에 대한 어떤 책임과 내 권리 사이에서의 균형추를 좀 잡아보고 네. 싶었어요. 네.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가님께서는 글을 쓰시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일반인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들 실제로 체험해 보면서 글을 쓰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최근 소설에는 그 사이코패스가 나오는데 네. 그 사이코패스의 어떤 그런 심리 이런 거는 체험해 보기도 어려운데 그걸 네. 어떻게 알고 쓰시나요? 그게 체험하기 어려운데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네.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사이코패스는 사실 태어나기를 구조적으로 네. 그 편도체가 보통 사람보다 작아서 아. 예, 굉장히 그 자극에 대한 역치가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자극으로는 쾌감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못된 짓을 저지르고 네. 자기가 쾌감을 얻고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이코패스라 해서 뭐 다 범죄자는 아닌데 네. 이제 그 중에서도 그렇게 이제 삐뚤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다룬 책을 읽다 보면 아 이러이러한 어떤 그 과정을 이러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습득을 하면 저 자신에게 대입해서 나가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일을 겪으면 내가 사이코패스라면 어떤 행동을 할까 그런 걸 머릿속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뭐 다른 걸로는 안 써먹고요. 실험 대상으로는 써먹어요. 어떻게 해요? 뭐 가령 액션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가만히 서 있어. 내가 좀 두들겨 패볼 테니까 뭐 이런 거. 그 맞는 사람의 반응 이런 것도. 네. 네. 동작이 어떻게 해? 네. 어떻게 꺾으면 어떻게 되나 뭐 네, 이런 것도. 맞아요. 이 관절이 어떻게 꺾어야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네, 뭐 그런 거. 지필 과정에 남편분의 엄청난 네. 그 고통이 따르는 거네. 네. 그리고 보면 작품에 보면 또 시각을 잃어가는 사람에 대한 묘사도 네. 있는데 실제로 뭐 네. 이렇게 어두운 데서 이렇게 체험을 해보셨다면서요? 네, 네. 1년 동안 제가 야간 산행을 했었어요. 혼자. 그 눈이 멀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 멀어가는 사람의 그 두려움, 고통을 체험을 해보려고 처음에 야간 산행을 혼자 갔었어요. 네. 딱 그날 정말 무서워서 거의 산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근데 나는 그럴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 눈이 멀어가면 정말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앞이 안 보이고 그러면. 근데 산에 가면서 그런 비슷한 심정이라도 겪어보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다니다 보니까 밤에 가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눈 뜨고 가도 원래 야간 산은 무섭잖아요. 네 맞아요. 뭐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낮에도 으스간 네. 산은 네. 무섭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에 씌었는지를 모르는데 그렇게 날마다 다녔어요. 날마다 다른 산을 아니요 같은 산 산을요? 네. 같은 산을 날마다 다녀도 고통이 전혀 감소되지 않죠. 후레쉬를 안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보름달이 뜬 날은 조금 더 가기가 쉽고 깜깜한 날은 좀 힘들고 더듬거려야 되고 이랬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도 어떤 날은 조금 더 마음이 환하고 또 어떤 날은 더 네. 힘들고 예, 그럴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얻었고 네. 엄청난 열정이시네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그 생생한 그런 표현은 네. 다 실제 이런 경험도 해보면서 네. 거기서 나온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편으로 굉장히 겸손하시다는 생각도 드는 게 그분들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까운 근사치의 어떤 경험을 내가 해야지 작가로서 책임감 있는 문장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소름이 좀 돋았어요. 1년 동안 그걸 하셨다는 게. 그러니까 저도 곡을 쓰는 싱어송라이터인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싱어송라이터긴 하지만 그 등단을 하셨다는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 6년 정도 걸리셨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에 어떤 고배 기억? 고배를 마셔야 했던 기억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지. 예, 11번을 떨어졌어요. 제가 문학상 처음에는요. 내가 나가면 세상이 확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아, 네. 다 나를 기다리고 있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심동거도 못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저 자신을 이제 그게 몇 번 되풀이 되니까 처음에는 예심동거도 못해서 심사위원들이 뭐 이렇게 좀 실수한 거 아니야?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게 몇 번 되풀이 되니까 아 실수가 아니다. 이게 내 실력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공부들을 하기 시작,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공부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부터는 예심 통과하고 또 어느 날에는 본심을 통과하더니 어느 날은 최종심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최종심에 올랐으니까 다음번에는 이제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 청소년 문학상에 공모를 했는데 그 세계 문학 청소년 문학상에 공모를 하고 며칠 날 발표를 신문에 합니다. 이 공고가 나와요. 그러면 그 공고 나온 날 신문에 발표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한 3일 전쯤 되면은 당선 통보가 와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가서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이제 기사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11번 떨어져 보니까 알게 됐어요. 네. 습득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11번을 떨어지니까 제가 얼마나 패배주의에 휩싸였겠어요. 그렇죠. 좌절감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중에는 뭐 화도 나고 저 자신한테도 화가 나고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그때 12번째에도 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마음을 이기려고 화장실을 들어가가지고 제가 막 화장실 변기를 막 팍팍팍 닦았어요. 빨간 고무장갑 이렇게 끼고 막 그러면서 잊어버리려고 이제 뭐 또 떨어졌구나 그러면서 근데 화장실 밖에서 따르릉하고 이렇게 전화벨 소리가 울려요. 저 귀가 쫑긋하죠. 제가 쫑긋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 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어렸거든요. 전화를 받더니 우리 세계일보 안 봐요. 그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계일보에서 주최하는 문학상인데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문을 열고 야, 너 이제 금방 막 어디였어? 막 그래서 그랬거든요. 누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때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갖고 와보라고 그랬어요.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당선이 예, 당선이 됐습니다라는 말만 듣고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제가 말을 했는지 그쪽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 하는데 정신을 들어보니까 제가 욕실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고무장갑 있잖아요. 네. 그걸 막 이렇게 쥐어짜면서 막 엄마를 부르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셨던 순간 네. 그 이후에는 상도 제가 받고 뭐 몇 번 받고 그랬지만은 그만큼의 맞아요. 어떤 눈부신 감정은 못 느껴봤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 긴 세월 동안의 어떤 실패 후에 처음
그 순간 이제 드디어 내가 인정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남편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 남편도 그렇게 11번을 떨어지니까 눈치가 이제 박사가 돼가지고요. 그 당선 전화 올 때쯤 하면은 전화를 안 해요, 집에다가.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날도 안 오니까, 저한테 전화가 안 오니까 또 떨어졌구나 생각을 하고 저한테 전화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딱 하니까 됐구나! 그 소리를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둘이서 그날 얼굴 맞대고 막 실컷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막 그때 순간이 상상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제가 마치 당선된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해 주시니까. 네, 그 에세이도 쓰셨죠. 그 히말리아. 히말라야 환상방. 히말라야 환상방황. 네. 제가 작년 1월에 저는 이제 뭐 패키지로 10박 10일 안나푸르나 다녀와서 그때 좀 느낌이 있는데, 무려 17일 동안 그것도 남들이 많이 가지 않는 특별한 코스로 다녀왔다 그러는데요. 왜 그때 거기 가셨어요? 신부님 베이스캠프 가셨나요?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눈사태가 나서 저희는 못 가고 저희는 결국은 딴 데 갔지만 그냥 저희는 그냥 남들이 늘 가는 평범한 코스인데 17일 동안 그 한 바퀴 환상이,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코스잖아요. 어떻게 거기 가실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는 뭐 산에도 잘 안 가셨다고 들었는데. 저가, 이 얘기를 하면 좀, 제가, 이스파하를 마치고 히말라야를 갔거든요. 근데 이스파하를 마치고 나서 제가 완전히 번아웃이 됐어요. 제 밑바닥에 에너지까지 다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7년의 밤을 발표한 후에 제가 암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방사선 치료해야 하고, 또 2년 동안 주사 맞아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하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수술해야 하고. 그래서 그때가 이제 2011년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28을 신문에 연재를 하기로 했었어요. 신문에 연재를 하기로 하고 이미 또 온고도 보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일이 터지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나 이거 끝내거나 이런 진단을 받을 것이지 어쩌란 말이야,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 어디 도망가가지고 혼자 그 원고를 쓰고 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설득을 하더라고요. 뭐 책 하나 쓰고 죽을 거냐. 치료를 받고, 이제 수술을 받고 치료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써라. 그래서 제가 방사선 수술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38회차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38번 정도 방사선을 맞으면 이렇게 살이 그 타서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찢어지지 말라고 연고도 되게 많이 바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38회차를 마치고 지리산을 갔어요. 지리산을 올라가서 암자에서 이제 살면서 28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나니까 기진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 이제 후배한테 나는 이렇게 그 내가 기진할 때는 내 몸을 막 혹사하는 버릇이 있는데 나 안나푸르나를 가고 싶다. 내 심장을 쌓아 해서 주인공이 또 자기 어떤 희망을 찾아서 날아간 곳이 눈먼 주인공이 날아간 곳이 안나푸르나거든요. 그래서 안나푸르나를 한 바퀴 돌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고개가 5460m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내가 좀 힘이 날 것 같다 했더니 다행히 그 후배가 또 선배 그렇다면 나가 같이 가겠다고 해서 가게 됐어요.
많이 이제 정신적 이게 육체적으로는 좋아졌는데 정신적으로는 아직 덜 저기가 된 거예요. 아직 안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산티아고 호솔리길을 다시 갔어요. 아, 네. 그래서 1000km 이제 걷고 네. 제가 그 산티아고 그 성당에서 이제 추기경님이 미사를 주시거든요. 네. 그 이제 다 마치고 나면 네, 네. 그 사람들을 순례자 위해서 미사 있죠. 예. 네. 그때 얼마나 막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 이제 엄마 생각도 나고 네. 우리 엄마도 여기 와서 이런 미사를 봤으면 네.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너무 많이 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저도 산티아고를 4년 전에 안식년 때 800km 걸었습니다. 네. 네, 자, 그 뭐 어머님의 갑작스런 죽음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또 짊어져야 했던 맏딸로서의 책임, 또 작가 지망생으로서 또 거듭되는 실패, 결국은 그런 걸 다 이겨내셨는데 그 당시 그 상처와 고독을 달래줬던 정유정만의 반창고 상처를 좀 이렇게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치유가 아니고요. 저는 분노의 힘으로 살았어요. 아, 네. 나에게 네. 이런 게 온단 말이야? 네. 그래.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보자. 뭐 그런 분노의 힘으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그 덴마크 출신의 그 신부님이 쓰신 책 제목이기도 하고 그 지니지니에 보면 정유월 작가가 그 네, 서평을 맞아요. 하면서 예, 상처 입은 치유자 이야기 그래서 정유정 작가가 그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남의 상처에 공감할 수 있고 그 힘으로 남의 상처를 어떤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을 거기서 만들어 가신 게 아닌가 네, 그 어떤 분노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이 이런 작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독자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저의 테마가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알고 그걸 위해서 내 삶과 나 자신을 다 던질 수 있고 네. 그로 인해서 돌아오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저는 자유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이 자유의지가 자기의 인생을 살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작품을 통해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인간이 자기 가치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자유가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네. 또 자유가 있어야만 나는 또 사랑할 수 있는 또 힘도 있는 거죠. 근데 작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죽음을 선택하더라고요. 그 자유로. 네. 네. 그래서 그 자유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 힘 어떤 그런 방향성도 작품에서 잘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앞으로 이런 작품을 또 써보고 싶다 이런 네. 계획이 있으시죠? 너무 궁금해요. 아니 저 이번에 독자분들이 되게 칭찬을 해주신 게 그
완전한 행복에서 처음으로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장면을 처음으로 써봤어요. 되게 그런 걸 잘 못 써요. 네. 제가 이렇게 간지럽고 낯간지럽고 네. 부끄러워서 잘 못 쓰는데 글 썼는데 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연애 소설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엄청난. 저도 굉장히 그 장면이 좋았고 러시아에서 그 분위기가 있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네. 쓸 수 있는 어떤 또 1년 동안 어떤 체험을 하러 다니실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그 로맨틱 코미디도 네. 기대가 되고 거기에 저는 또 뭐 정말 멋진 그런 성직자가 또 한 명 등장해서 일단 사랑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신부님이 좀 등장하면 어떨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완전한 행복에서 주인공 유나가 그 행복은 뺄 셈이야 완전해질 때까지 근데 이제 유나가 생각한 그 행복은 사실 오답이었고 그렇다면 우리 정유정 작가님의 행복의 공식은 무엇일까? 네, 저는요 이렇게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듯이 행복 역시 완전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더 이렇게 멀어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삶의 어떤 불행과 결핍과 좌절. 네. 이런 것들 역시 다 내 인생의 한 요소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맞아요. 때 비로소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어떤 그 성취감에서 또 혹은 미래에 대한 충실함에서 이런 데서 쌓여가는 어떤 감정적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야만 또 자기 자존감도 생기고 자기 인생에 맞아요. 대해서 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그렇게 살려면 나 혼자만의 사실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맞아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우리 작가님 남편처럼 지지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 만나뵙게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작품에 녹아있는 작가님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인생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강인함? 강인함의 그 빛나는 강인함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런 것이 저 얘기를 들으면서 몇 번이나 눈시울을 붉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 삶을 아직도 계속해서 살아가고 계신 작가님 인생 너무 응원하게 되고 작가님 책 막 사서 다 뿌려야겠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저는 오늘 저를 이렇게 불러 주셔가지고 와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두 분께 너무 감사드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작가님의 그 체험이 담긴 그런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뭐 남의 이야기지만. 작가님의 체험이 담긴 그런 이야기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용기도 얻고 위안도 얻고 삶의 지혜도 얻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좀 소홀했던 소설 읽기를 또 계속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올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 책과 함께라면 네.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하셨네요. 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릴 적 꿈꾸던 곳에 익숙한 목소리 작은 소녀가 소소한 발걸음에 부르던 콧노래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문에 들어가 마음 가득 소망을 담아 행복한 미소 짓고 몰래 눈물도 훔치고 오늘 이 노래를 부른 Thank you.